안녕하세요. 용인 남사의 해수농원 다육입니다. 이곳은 도매농원이에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구경을 하신다든가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만 이제 출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소개는 시켜드렸었는데요. 자, 이렇게 요거는 우리 해림농원 사장님의 따님이 운영하시는 도매농원이에요. 그래서 이번호로 전화를 하셔도 괜찮고요. 또는 우리 해림농원 사장님 있잖아요. 이렇게 명함도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해림농원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셔도 되고요. 두 분 다 연락이 가능합니다. 근데 따님이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연락이 안 될 수가 있다고 하시네요. 해림농원 사장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해림농원 사장님의 따님이 운영하는 농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매 농원입니다. 여기는 가격 공개를 못 해드려요. 드리니까 한 규모와 어떤 다육이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신 시설이고요. 규모가 엄청나죠. 그죠, 엄청나죠. 그리고 향부터 국민이부터 국민이 군생다육이들. 군생부터 여기 최장점은 군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아요. 지금 알록달록 예쁜 것들 직접 재배도 하셔요. 직접 재배도 하시고. 이렇게. 수영 군생들 보세요. 이렇게 군생들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뭐 눈에 띄시는지. 제가 볼 때는 구독자님들도 구독자님들이지만 이번에 그 소매업 하시는 하방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거죠. 매장하시는 분들. 매장하시면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물건하러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길라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길라잡이죠. 길라잡이. 여러 가지 국민이부터 향부터 여러 가지 모든 다육이들이 있으니까 여기 오셔서 구매해 가셔서 판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번에도 막 이거 밀리고 그러는 거 깜짝 놀랐잖아요. 사장님이 지금 손놀림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언덕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예쁜 다육이들 많이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거 되게 희한한 아이다. 신세파라? 신세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세파라 이렇게. 자, 이렇게 토스카넬리 요즘 핫한 아이죠. 토스카넬리도 이렇게 있어요. 토스카넬리 봄비. 자, 갑니다. 이제 이거 좀 이쪽으로 밀어주실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홍해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저면 가서 하는 것도 한번 좀 시스템 알려주세요. 이거 다 알아요, 이제. 이게 하나의 큰 저면관 소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일이 물을 못 주지. 이렇게 큰 데로 어떻게 물을 줘요. 소인재금. 다크초코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와, 완전 커, 제품이야. 여기가, 겉에가 까마네. 다크 초콜릿. 이런 것들. 군생이에요, 다. 이거는 파인노즈. 파인노즈? 얘도 이쁘다. 어머나, 얘 자구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물 드는 거 보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러우. 러우 물 드는 거, 쌍수 물 드는 거 보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많아요. 이 이름 뭐예요? 자, 웨딩드레스예요. 웨딩드레스. 이렇게 큰 제품들. 여기는 시집가는 처녀. 시집가 처녀, 이거 꽃 올라왔다. 제품이다. 자르지 마요, 꽃대, 사장님. 이 꽃, 이 소비자들은 이 꽃을 보려고 다육이 산다니까요. 진짜 톡톡 자르셨어. 잘리지 마세요.
레드베리. 레드베리 묵은둥이. 아, 피지컬 소녀가 엄청 크네요. 종류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국에서 오셔요. 전국에서 막 제주도에서도 오시고 강원도에서 오시고 저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분 봤잖아요. 뵀잖아요. 요즘 강원도에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홍매 아니에요? 네. 홍매 맞나요? 사장님 이거? 사장님 홍매 맞나? 그래서 뭐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와, 요즘 이렇게 핫한 우리 까망이 애들도 있네요. 아리아나? 오, 방울복랑봉 봐.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묵은둥이. 아니면 군생. 군생, 이런 것들. 아니면, 신품종. 이런 거 찾으시면, 요 해수농원에 오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 이런 멀티카울리스틱 같은 경우는, 요런 아이들 진짜 보기 힘든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멀티카울리스틱, 빨개진 아이들. 그죠? 와, 이 묵은둥이 보세요. 요런 거 사러 오시면 돼요, 요런 거. 그렇죠. 한 번에. 원래 농장들이 보니면 어디는 뭐 상점문, 어디는 뭐,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잖아. 근데 여우 해수농원은 그렇지가 않아. 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 다 있어. 없는 게 없어. 그런데 좋은 데가 어디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자, 이거 군생들 이렇게. 아, 이거 바나나 미니다. 가격도 좋아요. 가격도 와. 네, 너무 좋아요. 또 안 했지. 쭉. 아, 색깔들 보세요, 색깔들. 웰스트 레인보우도 있네요. 그냥 묵은둥이가 많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보시나요? 프리수연이네요. 와, 멋지다. 오, 이거 어떻게 찾았어요? 제가 그냥 묵은둥이가 있다 그러는 게 아니랄까요? 그러네. 팔죽이네. 오, 창들. 네, 좀 비켜주세요. 쫙! 여기 다 창들입니다. 창들. 엄청난 창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조금 원종 아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신품 정도는 다른 다 이쪽에 있어요. 뭐, 규면은, 뭐,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사장님들, 한번 놀러 와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뭐 화쇼 적금도 엄청나죠. 근데 일반인들은 구경도 안 돼요. 다 뭐 오셨다 그래서 구경하면 안 돼요.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실크베이도 이렇게 있고 색들이 너무 예쁘죠. 뭐 최신식으로 지금 하우스도 최신식으로 잘 지어 놓으셔가지고 색들이 너무 이쁩니다. 알록달록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예. 오예. 우와, 이거 금이다. 이거 뭐예요? 아, 이렇게 동물도 찾을 수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도매 전문 우리 해림 다육 사장님의 딸이님이 운영하시는 해수농원입니다. 해수농원 색깔 너무 이쁘죠? 이쪽에 전에 막 그 퍼플 라이트가 엄청 군생이 있었는데 그게 다 빠졌나 봐요. 둥근이 비추는 데도 막 이렇게 마디 봐도 이래요. 포스터들이 다 군생으로.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소비자님들이 눈요기 하는 거, 눈요기 하는 거. 우리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도매농원의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이렇게. 와우, 홍공자 철아. 홍공자 철아 멋있다. 이뻐요. 퓨어러브도 보세요. 이렇게 예쁩니다. 퓨어러브도. 아이고. 여기로 가볼까요? 어우, 뭐 이게 사장님이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도매를 하셨기 때문에 또 커팅은 커팅 이렇게 써가지고 오시고
여기 또 있다 그거. 금. 이름 없나?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근둥이들. 코베이금도 보이네요. 자, 와, 여기 보세요. 나올. 우와. 시간도 넉넉히 잡으시고. 다. 이건 다 뱀바이들이야. 뱀바디스 둥이들이죠. 이런 뱀바디스 목둥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아. 또 우리 또 소비자님들 또 구독자님은 이제 눈요기 하는 시간이죠. 눈요기 하는 시간. 자, 이 아이는 아이스 핑키래요. 아이스 핑키. 이렇게 핑핑핑. 이런 거 있잖아요. 일반 구독자님들 여기 못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야. 일반 구독자님들은 이런 데를 사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눈요기 하시는 거죠. 눈요기. 이것도 까망이시. 아리아나. 근데 일반 구독자님은 어디로 가면 되죠? 헤린다이굴 가시면 돼. 헤린다이굴 가시면 여기서 보이던 아이들이 헤린다이굴 사장님이 다 조금씩 갖다 놓으셔. 근데 그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조금씩 조금씩 싸게 파셔요. 제가 또 해림다육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잖아요. 너무나 알록달록, 뭐 초록색에, 뭐 빨간색에 막 알록달록 이쁜 게 너무 많네요. 자, 도매농원이기 때문에 가격 공개 못해드립니다. 자, 양해 부탁드려요. 못 알려주세요.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네, 가격 공개는 못해드립니다. 전체적인 우리, 물론 배경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해수농원이고요. 용인 남사에 둘 다 있어요. 해수농원과 해림농원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자, 도매 이제 뭐 우리 화방을 운영하시는 분은 해수농원 오시면 되고요.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우리 해림다육으로 가면 해림다육에는 진짜 더 묵은 아이들, 더 이쁜 아이들 굉장히 많으니까 해림다육으로 가시면은.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은 해림다육으로 가시면 됩니다. 제가 해림다육 주소하고 여기 주소하고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매하시는 분들 위한 공간이니까 일반 소비자는 해림다육으로 가시면은 아 정말 저렴하구나 느끼실 수 있는 아이들, 또 묵둥이들, 군생 아이들, 뭐 군생 아이들도 만 원대에서 거의 다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그거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그 특히 해림다육에 우리 천 원짜리 다육이도 있죠. 거기는 진짜 뭐라 그럴까, 뭐 보물찾기 하시면 돼요. 보물찾기. 그 천원짜리 다육이가 그냥 천원짜리 다육이가 아니고요. 이게 사장님이 이렇게 파시다가 이제 종자를 하시려고 많이 사다 놓으셨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장님이 이제 막 빼실 때가 있어요. 그런 그때 막 천원짜리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또는 5천원짜리 다육이. 해림 다육을 가시면 5천원짜리 다육호를 진짜 유심히 보세요. 엄청 이쁜 애들 너무 많아요. 목둥이들. 저는 다육 코너를 유심히 보시면, 근데 해림 다육도 색배가 안 되잖아요. 이제 해림 다육으로 가시면 돼. 일반 우리 소비자님께서는 해림 다육으로 가시면, 보여주세요. 선생님, 그거. 러블링 러즈예요. 와, 이거 러블러즈 봐. 해림으로 갈까요? 이거 해림으로 갑니까? 아, 이거 해림으로 가면 살 수 있답니다. 이렇게 얼큰인 러블러즈. 와. 저 빨간 거 보이세요? 저기 협장이래, 협장. 그것도 있네. 엄청 묵은 거. 네. 더 빨개질 수도 있겠어요, 저거. 협장이라는. 저 처음 들어봤는데, 협장이라고 하시네요. 협장. 아, 참 예쁩니다. 자, 하방하시는 분은 해수농원으로 오시고, 우리 소비자님들, 구독자님은 해림다육으로 가시면 요 아이들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아까 사장님 막 해림다육 가져간다고 가져가시는 거 보셨잖아요. 러블로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제 여인 아이들을 해림농원으로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어요. 해림농원으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